오늘의 제목은 아들로 말씀하심입니다. 새언약 후사로서의 아들로 말씀하심이죠.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이 아들을 마녀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악한 세대, 그러니까 사탄에 의해서 아담의 후손들에 의해서 되어진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대를 이용하셨다. 교회는 무엇인가? 땅 하나를 놓고 사탄과 하나님이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이 씨를 뿌려놨는데 사탄이 가라지를 뿌려버렸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와서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우리 밀밭은 분명히 뿌렸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났습니까? 하나님이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그러면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냥 두어라.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라. 추수 때 갈라서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그 가라지를 뽑고 그러다 보면 미리 다치고 그러다 보면 또딴 거를 만들게 되고 이런 부작용이 생기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면은 깔끔하게 끝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이 저주를 끝내주실 겁니까? 언제 이것이 다 끝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싸움에 말려 들어가지 않고 셋을 주었다는 것은 정말 새일을 시작했다는 것은 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자기가 똑똑하기 때문에 결국 분열할 수밖에 없어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결국 그렇게 분열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세계는 결국 목표가 연합입니다. 잘난 사람끼리 모여놓으면 더욱 분열이 심하고 선한 사람끼리 모여도 더욱 분열이 심한 거죠. 남편과 아내가 분열하면 또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러니까 다그 아담이 들어와 있고 선악과가 들어 있기 때문에 결국 분열할 수밖에 없다. 이 비극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삭을 주고 이삭은 완전히 새 창조된 사람이죠. 모리아산에서 데려지고 부활의 아들로 다시 온 사람이니까 이 인간의 역사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아들이라고 할수 있죠. 어떻게 100세의 아들 낳겠습니까? 하늘에 주어진 거지. 그러니까 분열의 그 세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분열인데 이 아담은 또 운명이 분열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항상 후사가 생기고 아들을 보내고 아들이 증인이 되도록 한다. 아기를 도저히 낳을 수 없는 그런 사라를 택해서 이렇게 아들을 낳았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의
그 원칙입니다. 다 자기 때가 있고 자기 능력이 있고 그래서 뭐든지 자기 힘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똑똑한 사람들은 다 바벨탑을 쌓으러 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오라 해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열레 목사는 능력이 없고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무조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문이 잠겨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열려 있잖아요.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들어오고 나가고 싶은 사람은 나가고. 그러니까 예수의 족보에 이게 시끄럽지? 예수의 족보에 그 다섯 여자가 나오는데 이런 여자들이 아니면 하나님 일에 쓰여질 수가 없다. 이유가 많으니까. 근데 이 다섯 여자들은 그 절대절명의 여자들이기 때문에 터널을 뚫고 다리를 놓는데 고속도로를 뚫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길 종교도 없어지고 인간의 생각도 없어지고 전통도 무슨 상식도 다 없는 그런 길로 와버린 그 여자들, 이해가 안 되는 여자들. 근데 예수가 그 길로 오게 됐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에 두 번씩 미국 사람들하고 이 영어 스카이프를 하는데, 그 서양 사람들은 모든 걸 객관화시켜 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교제를 잘 하고 이제 끝날 때 되면 우리 교회 형제들은 잘 먹었습니다. 너무 배부르고, 너무 행복하고, 존재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도 잘 배웠습니다. 공부 잘했습니다.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한다고 생각해. 그 교육 훈련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생명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잘 배웠습니다. 이 서양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메시아가 없어요. 미국에는 영웅이 나타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존 F. 케네디를 암살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좀 배우든지 뭐 혜택을 좀 보든지 뭐 돈을 좀 많이 벌든지 그렇게 인간적으로 해결하면 될 일을 꼭 메시아를 따라간다. 영웅을 절대적으로 섬긴다. 그 앞에 무릎 꿇는다. 이런 거 싫다 이거라. 자존심 상한다 이거라. 그러니까 케네디가 암살됐다. 이런 말이 있는데 뭐꼭 정확한 말은 아니겠지만 샘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 샘은 아시아족인데 아시아 민족에게는 그 생명의 노선이 이 메시아 사상이 가능해. 근데 함과 야벳 그 족속들에게는 메시아 사상이 없어요. 아들이 오면 다 해결될 것이다. 아들이 하나님의 해답이다. 이 의식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과 교제할 때는 그 체질을 바꿔놔야 돼요. 우리는 메시아가 필요하다. 우리는 절대적인 가난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도저히 도망갈 수 없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열레 목사님은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첫째 몸이 너무너무 약하고, 종교에서 너무 연단돼가지고, 4년 동안 싸웠는데 완전 진이 다 빠져가지고 CC에 왔는데 CC는 더 자유로운 곳인 줄 알고 왔더니 더 지독한 곳이고 CC는 군대입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자기 속에 무조건 순종한다는 말이 없어. 합리적으로 생각해보고
맞으면 순종하고 안 맞으면 순종 못 하겠다. 그런 체질인데 시시에 딱 오는 첫날 벌써 아하, 내가 사람들과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과 싸웠구나. 그것을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맞든지 안 맞든지 팔자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사람만 대국에 온 것입니다. 갈 데가 없는 사람들. 내 방법으로 해결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갈 데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세일을 시작하시려고. 가인과 아벨을 불러놓고 왜 네가 동생을 죽였나? 너는 왜또 형한테 잘못해가지고 목숨을 잃었나? 이렇게 따지시는 게 아니고 셋을 주셨다. 새로운 일을 하셨다. 전혀 분열이 없는 옳고 그르고를 따지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만 모아놨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항복한 이혈레. 이혈레는 그냥 무조건 항복했어요. 왜냐하면 4년 동안 싸우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니고 사탄의 일을 하고 있다. 이게 딱 밝혀졌으니까 아, 내가 무조건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머리 굴릴 일이 전혀 아니구나. 아이를 잘 낳는 여자를 이용해서 애를 낳으면 될 건데 전혀 애를 못 낳을 사라를 통해서 경수가 끊어지고 불가능한 거기에서 이삭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 모세도 그렇잖아요. 서쪽으로 갔다는 말은 절망적인 방향으로 갔다 이것입니다.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다 바벨탑으로 가버리고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면접관은 어떤 분인가? 도저히 갈래야 갈수 없는 또이 다섯 여자들처럼 운명적으로 자기들도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터널을 뚫을 수밖에 없는 그 여자들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어. 옴짝달싹 못하는 그 사람. 그 시제는 부정 과거형을 썼다는 것이죠. 과거에 그랬다. 미래에 이랬단 말이 아니고 현재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분이 과거에 왔었다. 또 미래에 올 것이다가 아니고 현재 그런 분. 그러니까 옴짝달싹 없고 아버지의 내용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완전히 끝난 그 예수를 이용했다. 셋으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만약 덮어버렸으면 볼 수가 없는데 지금도 갈보리산에 달려있다.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그 사람이다. 목사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가 꼼짝달싹 뭐 하고 있잖아요. 산소줄을 끼고 어쩔 수 없고. 근데 요새 새로운 의사가 왔는데 지금까지 치료를 완전히 바꾸고 이열레 목사님, 교회에서는 목사님이지만 당신은 환자입니다. 의사의 말에 절대 복종하세요. 이런 카리스마 있는 의사가, 여의사가 나타나가지고, 당신은 운동 안 하면 죽습니다. 내가 매일 물리치료사를 해가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야식도 하지 마세요. 내가 하란 대로만 하는 환자가 되세요. 이전까지는 순종을 안 했네요. 딱 그런 아주, 아주 카리스마 강력한 여자 의사가 왔는데, 아이고, 목사님이 그냥 그 앞에 무릎을 딱 꿇었다네요.
이제까지는 목사님도 한약을 잘 아시니까 이 양의사를 잘안 믿었어. 병원에 있으면서도 안 믿어. 그런데 이제 완전히 카리스마 있는 의사를 만나가지고 확그 앞에 고개를 숙였다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기에서 전시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게 아니고 그 부활한 예수가 오셨다. 부활한 예수가 오지 않으면 그 분열이 끝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탄과도 절대 싸우지 않는다. 그냥 그대로 두어라. 그게 얼마나 은혜로운 방법이에요.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오히려 미리 상할 것이다. 기독교는 가라지내는 가라지놔두고 생명대로 생명을 자라서야 되는데 가라지 뽑으려 하다가 오히려 교리화되고 제도화되고 법제화되고 이렇게 돼버렸다. 오히려 미리 못쓰게 돼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 얼마나 다릅니까? 선악의 싸움은 아들이 없어서 일어난 일이다. 아들이 없으면 다 선악에 말려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면 결국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고 모세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아들로 말씀하셨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산 증인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4년간 싸웠는데도 미련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내가 조금만 더 힘이 있었으면 저 반대파를 이기고 내가 그 교단을 차지할 건데. 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끝까지 미련을 가지고 있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일은 세일이고 하나님 하신 일은 도저히 상상을 초월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거역할 수가 없다. 사람들이 해놓은 일은 다 부작용이 있고 답답하고 결국 도루묵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는 깨끗하게 부작용 없이 끝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완벽하게 처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그냥 저는 죽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죽은 자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필요로 하지. 나도 살아있으면 나도 살아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도 다투게 된다 이것이죠. 형제 자매들과도 다투게 되고. 그 상근 형제가 간증했는데 자기는 죽은 자래요. 죽은 자기 때문에 누구하고도 연합할 수 있다는 거라. 뭐 불교인이 됐든 뭐 마오메시 됐든 죽은 자는 누구하고도 연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선악은 결국 분열로 가게 돼 있고 자기 똑똑한 대로 가게 돼 있고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으로 가게 돼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아들이 딱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까 나도 거기에 못 박혀 있구나. 나도 죽은 자구나. 하나님 앞에서만 사는 사람이고 교회 앞에서만 산 사람이지 나는 죽은 자구나. 그게 기본에 딱 깔려 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야 메시아 사상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탄이 만든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다 바벨에서 흩어져서 다시 만나지 못할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십자가로 연결해서 우리가 다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대로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저는 듣겠습니다.
새 창조의 하나님에게는 죽은 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죽은 자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가장 대구교에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분열이 없는 거죠. 내가 죽은 자니까 살아있는 자가 분열 안 하겠어요? 자기 똑똑한 거, 자기 합리적인 거 안 내세우겠어요? 그런데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무슨 말인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지켜보기만 합시다. 목사님 말씀은 결국 그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 하신 일을 지켜보자. 하나님 하신 일이 명백하게 드러날 때까지 참아보자. 그러니까 그게 목사님 대답이에요. 그건 죽은 자의 대답이지 산 자의 대답이 아니지. 산 자 같으면 시시비비를 딱 따져가지고 이건 옳은 것이고 이건 나쁜 것이니까 옳은 길을 가라 이렇게 할 건데 목사님은 그게 아니야. 나도 죽은 자, 니도 죽은 자, 니도 사람, 나도 사람, 예수도 사람, 니도 죽은 예수, 나도 죽은 예수. 그러니까 죽은 자는 아무 할 말이 없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들이죠. 모든 사람을 화평케 하는 아들이죠. 그래서 목사님 아들의 이름을 화평이라고 했죠. 근데 이 화평이가 화평이 안 되고 불평이 돼버렸어. 그래서 어렸을 때는 맨날 싸우는 거라 사람들 형제들에게 머리 짓듣고 침 뱉고 중학교 때부터 이제 점잖아지대.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 가서부터 방황하고 막 뭐 배낭여행 다니고 아이 의과대학 다니는 사람이 배낭여행 다니 그게 뭐야 불평이지. 지금은 모르겠어요. 불평이가 화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찌하든지 화평하라고. 언제 완전한 화평이 될지 그건 모르겠는데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걸 인정할 때 이제 완전히 화평이가 되고 말씀을 깨달은 자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산 자는 쓰지를 못해요. 죽은 자를 쓰지. 흙이라는 것은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서 다시 재창조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아이고 날씨 좋습니다. 새날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오늘도 내가 죽은 자로 사는 날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은 자는 분열이 없다. 죽은 자는 똑똑한 게 없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분열인데 내가 분열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살아있는 한 분열하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구나. 나는 꼼짝 못 하구나. 내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꼼짝 못해요. 목사님도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꼼짝 못합니다. 산소줄 코에다 끼고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살려주세요. 이제 그렇게 하신다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양 뭐 따지고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한양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건데 인정 안 하는 건데 거기 가서 한양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죽은 자가 돼가지고 말씀하셔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은 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죽은 자니까 나는 싸울 수도 없고 죽은 자니까 따질 수도 없고 죽은 자니까 머리 굴릴 수도 없고 죽은 자니까 나는 그냥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교회가 어떻게 된줄 아십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작은 자 앞에서도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무릎 꿇는데 우리 무릎 안 꿇겠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니까 싸움이 없지.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똑똑한 것부터 기어 올라온다. 독버섯처럼 올라와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죽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나는 죽은 자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만 부작용이 없이 끝나지. 내가 해결하면 꼭 부작용이 생깁니다.
아담이 튀어나와 버리고 선악과가 튀어나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들로 말씀한다.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죽은 아들. 십자가에서 죽어서 꼼짝 못하고 못박혀 있는 그 아들. 아버지의 내용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제 나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들에게 무슨 싸움을 걸겠어요? 사탄 알아서 내 목숨 가져가세요. 로마 병정 알아서 나를 죽이십시오. 할 말이 없어. 로마 병정도 할 말이 없고 사탄도 할 말이 없고 다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아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용하죠. 대구 교회가 싸우고 갈라지고 분열하고 그건 죽음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게 분열하고 싸우고 갈라지죠. 죽음이 확실하면 사탄도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새일을 시작할 것이다. 아들로 말씀하였다는 것은 죽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십자가로 말씀하신 것이고, 사탄, 니도 할 말이 있으면 이 십자가에서 같이 죽자. 사탄 도망가 버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죽음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이 진주문이라는 것은 죽음의 문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죠, 사실. 마음대로 들락날락 해라. 겉으로는 그렇게 해놨는데, 속으로는 그게 죽음이 없으면 못 들어가고, 또 죽음이 없으면 못 나오고, 그런 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로 말씀하니까 아주 간단해. 뭐 가라지 뽑을 필요도 없어요. 끝에 가면은 다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영광스럽게 내려올 것이고, 바벨은 무너질 것이고, 사람들은 전부 소경이 되어버리고, 말 못하는, 그냥 서로 말을 못 알아듣는 존재들이 되어버리니까. 그 죽은 자죠, 결국. 결국은 모든 게 죽은 자로 끝나고, 하나님의 새 창조가 새로 시작할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로 말씀하면은 다 해결이 돼. 아들이 없으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또 시끄럽게 시작하고 또 싸우기 시작하고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또 내가 똑똑하니 네가 똑똑하니 이런 세계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세계로 가는데 그게 분열의 세계죠. 바벨은 분열입니다. 혼돈입니다. 새 예루살렘 뭐죠? 신부, 신랑을 위해서만 오직 사는 신부. 일편단심의 세계. 대구교회는 무슨 세계입니까? 일편단심교회. 그러니까 나는 일편단심이다 그러면 싸울 일 없어요. 나는 주님밖에 없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주님밖에 없다. 죽어야만 새 창조가 시작이 되지. 옛것이 끝나야만 새 것이 시작이 되지. 그래서 이 아침에도 이 죽음으로 시작하는 게 얼마나 깨끗합니까? 무릎 꿇는 것으로 시작하니까 얼마나 깨끗합니까? 뭐할 말이 없습니다. 이걸로 끝나니까, 시작하니까 얼마나 새날입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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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